아, 이걸 빡빡 문지르라는데. 우와, 이렇게 많다고. 오, 와, 너무 많은데. 왜 안 줬노? 침착해, 침착해. 그러면 저거를 너무 크니까 일부를 좀 빼서. 저거는 너무 큰 게 또 안 들어간단 말이야. 이 동생들 사이즈. 오. 아, 동생도 오기 전에 뭔가 해놔야 되는데. 아, 이물질이 많네. 아, 난감하네. 와, 진짜 많네. 살아있는 건가? 그거 진짜 한국 벌교 꼬마지. 예? 벌교에서 가져온 겁니까? 아, 그래서 내가 똑같아도 너무 똑같다고 그랬는데. 아, 이거 벌교. 벌교에서 왔답니다. 예, 벌교 꼬마가 유명하잖아요. 그지? 와, 진짜. 장난 아니네. 우리 동생들 좋은 공연 하고 있나? 성기야 잘 있지? 성기야! 또 온다, 또 온다. 왔어. 간다, 간다, 간다. 나이스. 됐어? 마음에 안 드네? 와, 진짜. 아, 얘 사진 진짜 멋지다, 너. 왜요, 왜요? 야, 왜 나를 가운데 둬? 이쪽이 좀 치우치고 와야지. 아니, 형이 주인공인데 가운데 가야죠. 아니, 이게 구도가 좀 이상해. 가로로 찍어야 돼. 이렇게. 세로가 아니고. 저기 저기 전망대도 있나 보다. 아니, 아, 저게 우리 섬이에요? 되게 예쁜 데 있었네? 나 처음 봤어. 야, 야, 뭐야. 되게 예쁘네. 형! 아! 오동이 형! 아, 형! 아! 야! 오동이 형 선물! 야, 형, 이렇게 좋은 아. 섬인 줄 몰랐어요, 여기. 너희들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야, 후딱 들어온다. 뭐 하시겠어요? 헐, 꼬막 지옥이야. 이거 다 까야 돼. 아. 흙이야. 다시 돌아왔다. 흙이야. 이 벌교에서 왔대. 어, 진짜? 어? 냄새 되게 벌교, 좋은데? 벌교.
여기서 수입한 거지? 와, 맛있겠다. 앉아가지고. 와, 진짜, 진짜 맛있겠다, 저. 하나만. 아, 또 순아? 금방 삶았는데. 버리겨, 버리겨. 와. 막내보다 막내보다, 이래. 아, 맞아요. 나만 살자고. 너무 나만 살자고. 어? 그리고? 맛있지? 고소해, 고소해. 아. 먹어봐. 이거는. 와, 고소해. 그냥 흰밥에나 먹는 것 같다. 아, 이것만 해도 근데 달지? 왜 간이 돼 있는 것 같죠? 바닥에 살아있는 그대로 이제 뻘에서 왔으니까. 와, 완전 싱싱하다. 이거 살아있는 거지? 이거 빨리 벗어. 자리 잡아라. 오늘 일이 많다. 이거 허리가 하니까. 와, 꼬박지옥이다 이게 진짜. 아, 이거 보고 멘붕 와가지고. 자, 사사사. 다시 약간 처진다, 그지? 아까 텐션 참 좋았는데, 그지? 의자 앉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네, 네.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하네, 놀다 오니까. 막막하다, 막막해. 가보시죠. 야, 이거 언제 닦아냐. 와. 이거 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 이거 손질하다가. 와, 진짜 많네. 까도, 까도. 그치. 이거는 이거를 꼬막, 그게 이제 거의 지금 90% 된 건데, 이렇게 해서 꼬막 물 있잖아요, 육수. 네. 이거를 버리면 안 된대. 그 물을 쓰려요. 이 물을 가지고 이제 천중에 헹구는 거래. 아. 맨 마지막 헹구는 거를. 그래, 이제 그게. 맛이 안 빠지는 거야. 야, 섬세한 요리네, 꼬막. 양념, 꼬막 양념을 해야 돼. 식초, 맛술은 2분의 1. 네, 실초.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나영, 너 들기름이 들어가서 참기름 하면 안 되겠다. 아, 들기름 들어가니까? 네, 겹치면 이건 맛이 이상해요. 이거 맛 없기 힘들어요. 오늘은 꼬막은 분명히 맛있을 텐데. 쪽파랑 다진 고추 그것도 같이 묻혀서 하면 맛있을걸? 아, 냄새 장난 아니다. 꼬막이니? 네. 냄새부터 너무 고소하다. 너무 고소하지? 확 올라오죠. 확 올라오죠. 아, 비빔면은 꽤 맛있겠다. 네. 괜찮지? 와, 형. 기가 막혀요. 오늘은 전주비빔면처럼 면에만 간이 되는 게 아니고 꼬막과 이 쫄깃함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매운 게 덜할 거예요, 확실히. 형, 저는 대창라면도 확인해야 되는데. 오케이. 지금 대창라면이 머릿속에 다 있어요, 지금. 그 일본 가면 이 대창을 호르몬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팔아요. 그리고 그게 유명한 집이 되게 많거든요. 어? 죄송합니다. 야, 대창과 함께해서. 입을 씹을 때 완전 대창 기름이 쫙 퍼져요. 아이디어 좀 차용 좀 해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라면으로 일본을 제패하기 위해서는 각오가 단단합니다. 나 대창 손질할게. 와, 손에 익었다. 무섭다, 사람이 진짜. 이거 지금 대창을 양념에 재워놓는 거예요. 맛있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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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져라.
대창라면 한번 시연해봐야죠, 우리. 미끈한 대창을. 와, 냄새부터 너무 고소하다. 너무 고소하죠. 저 개인적으로 이 대창을 되게 좋아해서. 아, 기름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건 자연 기름 쓰는 거거든요. 오. 까나리를 살짝 둘러주면. 아, 이렇게 하니까 여기 봐. 고추기름처럼 이렇게 나오네. 됐다. 물을 부어. 배추를 넣고. 깻잎은 레시피 없었는데 내가 깻잎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아니 뭐 어떻게 됐다 맛은 있겠다. 어, 그러니까요. 기름이 고소하니까. 형, 이거 한번 먹어보죠. 그 일단 먹까? 네. 어, 맛을 봐야 되잖아. 그럼 이제 이거를 이 친구 하나 내용물 같이 먹을게. 대창까지. 어때요? 어때요? 난 딱 내가 씻기에는 식감이 여기다 너무 좋구만? 내가 씻기에는 식감이 여기다 너무 좋구만? 찔릴 수 있어요? 근데? 아, 대창 너무 맛있다. 아, 맛은 있다. 그죠? 맛은 진짜 있어. 야, 이거 괜찮은데? 대창이 생각보다 고소해. 그지? 그래, 그럼 해보자. 아, 이제 좀 빨라졌어, 빨라졌어. 나는. 아, 오늘 잘하면 다 세이브 하겠는데?